자, 이제 수동 미션을 다 전부 다는 아니지만 일단 듬성듬성 덩어리로 분해해 봤어요. 그래서 이게 여기가 입력 축, 이 부분 입력, 그 다음에 출력, 그 다음에 디퍼렌셜, 그냥 기어 디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박살난 이 포크, 박살난 포크 바꾸고 이거를 베어링만 바꾸려고. 일단 뭐 싱크로나이저링 원래 오버홀 할 때 다 갈고 이렇게 싹 갈아 없는데 저는 그냥 아직 정비 기술이 이렇게 좋지가 않아서 일단 베어링만 갈고 일단 특이한 부분 없나 한번 기어비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여기 정감속 기어비만 바꾸려고 해요. 그 다음에 일단 포크는 전부 다 새거로 교체하고,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까봤습니다. 지금 스프링핀 빼느라가, 스프링핀 요건데 여러분들 빼느라 죽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쉽게 할 건 아닌 것 같네요. 그래서 일단 다시 이제 조립을 해보려 합니다.